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이 마지막 특집이었는데요. 청와대 상량문이 아무데서나 볼 수 없는 귀한 자료이기에 하나씩 살펴보고자 상량문과 준공사를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공사 당시 총괄 감독을 하셨던 건축시공기술사 최명호님이 보관하고 계신 청와대 상량문 사본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상량문이란 새로 짓거나 고친 집의 내력, 공력, 일시 등을 적어둔 문서입니다. 이 상량문은 종이에 써서 통에 넣어 밀봉하고 그 통을 상량대의 판홈 속에 넣고 다시 밀봉하여 보관합니다. 이렇게 보관한 상량문은 건물을 해체한 후에나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청와대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로 볼 때 청와대의 건물들을 해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청와대의 상량문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 귀중한 자료를 성순이TV에서 소개해드려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청와대의 상량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옥 건물을 지으면 골조공사의 마지막 단계인 종돌이를 올릴 때 상량식을 치릅니다. 일반적인 건물은 용마루 하부에 상량 날짜를 적어놓는 정도이지만 궁궐 건축은 그 절차가 엄격했습니다. 청와대도 동관, 관저, 춘추관 공사 때 각각 상량식을 거행하였었는데 그때 상량문을 만들어 각 건물 용마루에 보관하였습니다. 상량문은 4.19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당시 노태우 정부 공보수석으로 있던 이수정 전 문화부 장관이 적었고 글씨는 그 당시 당대 최고 명필가였던 임창순 선생이 썼다고 합니다. 이 상량문은 길이 2m, 폭 30cm 정도의 한지에 세로로 글씨를 쓴 두루마리를 별도로 특수 제작한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밀봉하고 천홍천으로 싼 후에 오색실로 묶고 용마루에 홈을 파놓은 곳에 상량문 함을 넣고 홈을 팔 때 재단한 나무를 다시 덮어 밀봉했습니다. 상량문 봉안 제례의식은 전주이시 종친회의 자문을 받아 상량식 제단도 만들고 식순도 만들었습니다. 상량식 제례의 헌관은 노재봉 비서실장이 맡았다고 합니다. 상량식 순서는 개식선은 국민어례, 봉안제례, 헌관분향제배, 헌작, 경과보고 및 상량문 낭독, 상량문 봉안, 헌관제배, 사신제배, 내빈배례, 철주, 상량순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건설지에 보면 본관 상량식 장면의 사진과 상량식 현황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역사적 순간을 잘 기록해 둔 것 같아 훗날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참고할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해 드릴 액자는 청와대 본관 상량문 사본 액자입니다. 원본이 아니라서 조금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문은 청와대 본관 용마루에 겹겹이 밀봉되어 있으니 언젠가 청와대가 해체된다면 원본을 보는 건 후세에 이어질 유산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와대 본관 상량문 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청와대 자리는 일찍이 고려숙종 9년 남경에 이궁이 세워진 이래 900년 역사의 숨결이기 뜻 유서 깊은 곳이다. 조선조에 들어와 태조 4년 경복궁이 창건되면서 이곳은 궁궐의 구원이었다. 신문문 밖에 강문당, 강무당, 경무대, 춘안당 등의 건물이 있어 글 짓고 활을 쏘며 농사를 시범하였고 과거 시험, 열무, 권농 행사의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일제는 이곳에 전통 건물을 헐고 1939년 조선 총독부에 총독관저를 지었다. 해방이 되면서 이 건물은 1945년 12월부터 2년 남짓 미군정 사령관 하재 중장의 집무실로 쓰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대통령 이순만 박사가 이곳을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하면서 옛 건물의 이름을 따 경무대라 칭하였다. 1960년 4.19 의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윤보선 대통령이 취임한 후 경무대에 대한 국민의 인상이 좋지 않다 하여 청와대로 개칭하였다. 그 후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대통령의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하였다. 일제 때 지어진 건물은 낡고 협소하여 역대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개보수를 하였다. 그러나 나라 살림이 커지고 외빈들의 내방이 빈번해짐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활동이나 국빈 접대의 장소로 쓰기에는 불편이 크고 나라의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았다. 6.29 선언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 시대를 연 노태우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1988년 2월 25일 취임함으로써 온 국민의 축복 속에 제6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인류 화합의 훌륭한 축제로 치른 서울올림픽은 세계 속의 한국의 위치를 드높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그동안 이룬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 발전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유외교를 펼쳤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방 정책을 통하여 소련, 동유럽 모든 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이후 중국과도 교류 협력하는 길을 열었다. 이제 한반도의 분단 대결 상황에도 변화가 일어 이 세기 안에 통일의 날을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일제가 총독관저로 지은 건물을 광복 반세기를 맞는 이제까지 국가 원수의 집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민족 자존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는 자성의 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의 결심으로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밝고 진취적인 대통령의 집무실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 우리 고유의 건축 양식으로 새로이 짓게 되었다. 새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1988년 12월부터 현장조사 및 측량을 시작하고 각계 권위자 22인에 자문하여 정림 건축의 설계를 맡았다. 연건평 2009평의 건물 중앙부에는 지상 2층에 한옥 양식인 본체를 두고 그 좌우에는 단층 한옥 양식의 별채를 배치하였다. 본체 및 별채의 지붕 높이는 각각 28.05m와 18.45m로 팔작지붕 형태의 청기화를 덮었다. 건물 외부의 석재는 경기도 포천에서 생산하는 화강석을 사용하였다. 건물 앞쪽에는 앞마당과 광장을 두어 국빈 영접식 의전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였다. 대문은 전통적인 목조 건물로 단청을 입혀 입구로부터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의 실내는 한국 고유의 양식을 현대화하여 격조 높은 공간이 되도록 하고 편리함과 쾌적함을 위하여 냉난방, 음향, 조명의 현대적 설비를 갖추게 했다. 이 건물은 총공사비 163억 원으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1989년 7월 22일 착공하여 1991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오던 중 오늘 상량을 보기에 이르렀다. 천하제일의 복된 터전 위에 건립되는 이 건물에서 처음 집무하시는 노태우 대통령과 그 다음 여러 대통령의 강령과 행운을 빌며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이룰 보람찬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하는 바이다. 1990년 11월 22일 대통령 비서실장 노재봉, 공사관리 총무수석비서관 임재길, 관리비서관 배종명, 공사감독관 총괄감독 최명우, 건축감독 김윤기, 토목감독 오형진, 기계감독 이태근, 전기감독 노한매, 설계회사 정림건축회장 김정철, 건축설계 최태용, 설계감리 이종현, 시공회사 현대건설 명예회장 정주영, 현대건설 소장 한대희, 글씨 임창순. 지금까지 청와대 상량문의 내용을 번역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상량문의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건립되기까지의 과정과 건축 형태, 건립 이의, 그리고 참여자들이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청와대는 궁궐 건축의 예를 갖추어 지어진 경복궁의 보금가는 우리 역사의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이 역사의 한 부분을 절대 훼손하지 말고 소중하게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청와대 공사 총감독이셨던 최명호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청와대 중공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